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이 됐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어떻게 기분이 좀 싱숭생숭하신가요? 바깥은 코로나 때문에 또 변종이 생겼다고 또 난리인데 그래도 우리는 우리 마음은 항상 그래도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맡은 강의는 한 15분 정도 걸릴 거고요.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원하시나요? 라고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남편의 수입 외에 여러분 10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정도가 매달 꾸준히 그리고 물가 상승과 연계해서 죽을 때까지 나온다면 삶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아무 변화가 없을 것 같다고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요, 만약에 그렇게 돈이 꾸준히 죽을 때까지 물가 연동과 계속해서 나온다면 이런 것들이 변화될 것 같아요. 아마 여기 있는 것 말고도 어마무시 많은 것들이 변화될 건데 한번 읽어볼까요? 제 생각이에요. 친정엄마 용돈도 우리 생활비 뭐 이렇게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좀 마음 편하게 줄수 있을 것 같고요. 가족들과 언제든 호캉스도 할수 있겠고, 그리고 백화점 가서 아니면 뭐 그런 할인점 가서 누워 있는 옷보다는 서 있는 옷도 좀 마음껏 살수 있겠고요. 그리고 아이들 사교육에도 좀더 투자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남들 다 하는 적립식 펀드 금액도 좀 늘려보고요. 그리고 좋아하는 공연 뮤지컬도 좀 마음껏 볼수 있겠고. 그리고 조금 더 여유가 생긴다면은 어려운 이웃이나 단체에 작은 기부도 좀할수 있겠고. 너무 기분 좋지 않을까요? 생각만 해도 너무 좋겠죠. 그런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직장 수입이라든가 자영업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으로는요, 그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제가 아메 사업을 시작하고 공부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또 다른 성격의 수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노동 수입은 임시소득이고요. 능동소득이에요. 그거에 반해서 우리가 원하는 자산소득은 수동소득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부자들은 한 달에는 얼마 벌어라고 얘기를 안 하고요. 얼마 들어와라고 얘기를 질문을 하거든요. 돈이 들어오는 창구가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 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소득의 종류를 한번 보면, 연금소득, 여러분 다 아시죠? 국민연금, 뭐 퇴직연금, 그다음에 뭐 개인연금, 이런 것도 연금소득도 있을 수 있고요. 부동산 임대소득도 자산소득이 일부고, 주식 배당금도 그렇고요. 어떤 베스트셀러 책을 써가지고 나오는 저작권이라든가 특허권, 이런 것도 자산소득의 일종이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아메의 프로슈머 소득도 자산소득의 일종이에요. 저는 여기서 개인적으로 아메 사업을 꾸준히 오랫동안 해서 아메의 프로슈머 소득을 통해서 지금 저는 여기서 저작권이나 특허권은 제가 능력이 안 돼서 없지만 다른 거는 다 받고 있거든요. 물론 금액이 크고 작고에 상관없이 꾸준히 받는다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아메 소득이 자산 소득이라면 네, 모르시는 분도 계신데요. 이미 초등학교 4학년 사회 교과서에 그다음에 고등학교 도덕 교과서에 이미 프로슈머라는 개념도 나와 있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앞으로의 현대 사회의 변화 추세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수익 구조를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초등학교 4학년 정도의 인지 수준만 돼도 다 이해를 할수 있는데 왜 대부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까요?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고정관념이 많아서 그래요. 아메 사업은 마트를 바꿔 쓰는 건데요. 마트에서 어떤 걸 사는 걸 바꿔 쓰냐면 생활 필수품을 바꿔 쓰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금액이 큰 내구재가 아니라 이런 소소한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쓰는 아주 사소한 제품들. 치약, 칫솔, 비누, 샴푸, 린스, 폼클렌저, 바디 스킨 로션, 자외선 차단제, 비비크림, 립글로스, 빨래 세제, 주방 세제, 청소 세제, 올 샴푸, 물티슈, 비타민, 유산균, 단백질, 생리대, 휴지, 라면, 커피, 식용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얼마 안될것 같지만요,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50만 원 정도 구매를 했을 경우에 10년이면 무려 6천만 원에 해당하는 비용이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우리는 소비를 하는데 사실 이 소비에 어떤 원천이 되는 그 제품을 판매하고 유통하는 업체는 돈을 벌지만 개인은 어때요? 지속적인 소비만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아메이는 이런 쿠땡이나 뭐 이땡이나 롯땡 이런 마트를 사용하지 않고 네마트, 네 아메이 마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제품들을
아메이 사이트를 통해서 내지는 매장을 가서 이렇게 제품을 구매를 하시는 게 아메이 사업의 사실은 처음이자 다라고 할수 있어요. 네. 아메이는 제품이 품질이 탁월하고 안전합니다. 제가 오늘 강조하는 거는 뭔가 의미가 있겠죠? 품질이 탁월하고요. 안전하여 안전한 제품을 직접 제조하는 세계 최고 생필품 제조 회사입니다. 회사에서 아메이 회사는 지금 글로벌 미국에서 시작된 회사인 거 아시죠? 60년이 넘었고요. 여기서 취급하는 제품은 건강 보조식품, 화장품, 정수기, 공기청정기, 주방용품, 퍼스널 케어, 홈케어. 보시면 다 건강과 미용과 웰빙, 친환경 제품들인데 거기에 더해서 세계 매출 1위, 탑5 안에 들어가고요. 이런 제품들이라는 거를 모른다는 거죠. 왜? 백화점이나 마트에 진열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아메 제품은요, 원료에서 완제품까지 직접 만드는 세계 유일한 공인된 자체 유기농 농장을 무려 4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안에 만족하지 않으면 100% 개런티가 되는 100% 만족 보증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메의 건강기능식품 있죠? 브랜드 이름이 뉴트리라이트인데요. 세계 1위예요. 세계 1위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라이트는 식물, 종자, 농장 선정과 재배, 수확, 농축, 제조, 포장 등 생산 전 단계를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투명성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 비타민C예요. 아세로라 비타민C라고 들어보셨어요? 농장의 하나가 그 브라질에 있는 우바자라 농장이라는 곳에서 대규모로 이렇게 수확이 되는데요. 매년 14,000톤 정도가 수확이 된다고 합니다. 아세로라 체리가. 그런데 실제로 원료 재배부터 제품화 되기까지 전 과정에 있어서 품질 관리 테스트를 무려 500회를 시행을 한대요. 너무 놀랍죠. 그래서 이 생산 이력 추적 시스템을 통해서 굉장히 철저히 관리가 되고 있어서요. 모든 것들이 다 추적 가능해요. 품종이라든가 모종 시기, 수확 시기, 농축 가공 시기 등 너무 놀랍습니다. 저는 아메이를 선택을 했을 때 물론 어떤 마케팅 플랜도 좋았지만 제품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포장 및 폐기 단계도요. 보시면 모든 프로세스가 다 하나하나 정말 친환경적이라는 것들이 여기에 나온 거를 읽어보면 아실 거예요. 대표적으로 세제 같은 경우도 농축 세제입니다. 그래서 고형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도록 돕고요. 재활용을 할수 있게, 쉽게 할수 있게 종이에 쓰는 잉크도 친환경 콩 잉크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제품 포장할 때 안에 보호 깔개를 옥수수 녹말을 재료로 해요. 무려 지금 아메이가 60년 됐거든요. 넘었거든요. 예, 너무 놀랍죠. 최근에 어떤 기업체를 평가를 할때 ESG라는 요새 그 시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ESG 수치가 있잖아요.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에서 이제는 모든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기업체가 친환경적이고 그다음에 사회에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지배 구조가 클리어한 그런 회사만 살아남게 되어 있는데 아메이는 60년 전부터 놀랍습니다. 저는 정말 사명을 가지고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프로틴 그100% 유기농 100% 식물성 단백질인데요. 이것도 난 GMO예요. GMO 아시죠? 유전자 변형 조작. 건강기능식품 회사가 전 세계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거기에서 경작하는 콩, GMO의 대부분이 콩이 많아요. 근데 그 콩이 난 GMO라는 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정말 탁월하고 안전한 제품이 있는 아메이라고 하지만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일까요? 그렇다면 이 프로슈머 소득, 즉 아메이의 자산 소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지 알아봐야 되겠죠? 자, 그러려면 유통의 변화에서 그거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물건을 살때 공장에서 생산자 입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광고, 총판, 도매, 소매를 거쳐 소비자가 물건을 사는데 원가는 20%, 즉 200원의 물건을 유통을 800원에, 즉 80%의 유통을 들여서 소비자가 1,000원에 산다는 거죠. 근데 요새는 할인점이나 홈쇼핑을 통해서 좀더 싸고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소비자가. 그죠? 저도 아메에서 나오지 않는 육가공이라든가 뭐 생선, 채소 이런 것들은 뭐 쿠팡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소비하는 거는
저한테 아무 이득이 안 돼요. 예. 근데 아메이는 이렇게 할인, 이 광고나 할인점 홈쇼핑 같은 유통 같은 이런 채널도 다 없애고요. 직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품질과 상관없는 그런 유통과 광고를 없애고 직거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통적 유통 구조, 즉 제조 원가 20%를 광고 유통 80%로 하는 이런 전통적인 유통 방식에서 아메이는 원가 투자를 조금 더 하고, 그리고 회원에 가입하면 할인이 되는 품질 대비 저렴한 가격. 저 여러분, 저렴한 가격이라고 해서 이 지구상에서 제일 저렴한 가격, 싼 가격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품질 대비 아주 고퀄리티 대비 저렴한 가격이라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택배가 되고요. 그다음에 100% 개런티가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도 남는 소비자 기금이 30%를 회사에서 꿀떡 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한테 보너스로 나눠줘요. 그거를 부정 광고와 제품 전달에 기여도에 따라서 1차 보너스가 있는데요. 20%, 그러니까 20만 포인트 내가 사용하고 내 주변에 내 아이디로 구매를 하는 모든 그런 포인트 합산이 한 달에 누적 포인트가 20만 포인트가 되었을 때는 3% 캐시백을 해주고요. 이렇게 쭉 해서 21%까지, 1000만 포인트까지가 1차 보너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인센티브가 지금은 더 있습니다. 24%까지. 그리고 2차 보너스는 남을 도와서 성공시켰을 때 주어지는 보너스가 추가적으로 있어요. 그리고 여행 보너스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초두에 매달 꾸준히 죽을 때까지 물가 연동해서 주는 보너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메이는 보너스를 줄때 제품 가격이 오르면 보너스도 같이 올려주는 방식이 있어요. BV라는 개념이 있는데 나중에 소개하신 분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PV와 BV의 비율이 1대 1.6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계산을 한번 해보면 20만 포인트를 한 가정에서 사용했을 때 왼쪽에 보는 표에 3% 요율로 곱하면 6,000원이죠. 그렇지만 얼마를 곱해야 되냐면 1.6을 곱해서 20만 포인트를 썼는데 10,000원 정도에 해당하는 캐시백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 회원만 되더라도 굉장히 지혜로운 소비를 할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112 보너스 플랜은요, 이 아메이 수익 구조가 얼마나 윤리적이고 합리적인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가운데 있는 이유가 여러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메이 회원에 가입을 할때 추천인 아이디가 필요로 해요. 그 추천인 아이디를 넣어서 회원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아메이의 정보를 주신 분이 바로 그 스폰서죠. 그리고 또 제가 치약을 써봤더니 이가 시리지가 않고요. 킹쿡으로 요리를 했더니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물을 넣지 않아도 수육이 너무 맛있게 되고, 이런 정보를 막 주변에 알리고 싶잖아요. 그래서 알리다 보니까 이렇게 두 명한테 예를 들어서 알렸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스폰서로부터 이어진 네 명의 네트워크가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여기서 자, 오늘 이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분 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네분 중에 아메에서는 한 달에 한번 캐시백을 14일 날 주는데 어느 분이 제일 많이 받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 저는 처음에 스폰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결과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자,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아메이의 수익 구조 배분 방식은 나를 포함해서 전체 매출액에서 나 이후에 가입하신 모든 네트워크의 보너스를 제하고 남는 게 있으면 가져가는 시스템입니다. 자, 그러면 스폰서 입장에서 전체 매출액이 얼마일까요? 20, 20, 20, 20, 80이죠. 그럼 6% 요율에 48,000원이고, 또 U 이하에, 그러면 요 48,000원을 다 가지는 게 아니라, U 이하의 네트워크의 캐시백을 계산을 봐야 되겠죠? 그럼 U 이하는 20, 20, 20에서 60. 똑같이 요율 6% 계산 36,000원. 자, 빼주라 그랬죠? 그죠? 스폰서 입장에서는 U 이하를 빼줘야 되니까 12,000원이 남아요. 그러면 여기에 1.6을 곱해서 19,200원이 스폰서의 몫이고요. 그럼 U는 또 얼마를 받아가냐면 36,000원이라고 그랬잖아요. 60만에 해당한 6%. 그런데 A와 B의 몫을 제한 12,000원을 제하고 24,000원인데 24,000원에다가 1.6을 곱한 38,400원. 우와, 스폰서보다 제가 U가 더 많이 받아요. 왜 그럴까요? 아까 제가 1차 보너스의 소득의 창출 개념은 유통과 광고를 많이 한 사람, 기여도가 큰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매출이 크다고 해서 주지 않습니다. 자, 스폰서 입장에서는 매출이 80인데, 유의 입장에서는 6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매출 기준으로 하면 스폰서가 더 많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스폰서는 나 하나한테만 광고 유통을 했지만 나는 두 사람한테 했기 때문에 아메이는 유에게 캐시백을 더 많이 해주는, 즉 아메의 수익 구조는 선착순이 아니에요. 노력순입니다. 수입의 역전이 가능하다는 거, 이게 가장 큰 아메의 수익 구조의 포인트예요. 제가 한번더 강조할게요. 선착순이 아니고 노력순이라는 거. 자, 제가 12,000원, 뭐 6,000원을 받아서 물론 사업을 시작을 했지만 더큰 비전을 보고 사업을 했겠죠. 네트워크가 확장되는 걸 잠깐 보여드릴 텐데, 제가 주변에 6분한테 6가정에 이렇게 아메일을 광고 유통을 했을 경우에 계산을 직접 해보시면 결과적으로 9만 원이 되는데 1.6을 곱해서 제가 받는 소득이 14만 4천 원이에요. 전체 요율이 9%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각 6명을 빼주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한 통장에 한 2억 정도를 갖고 있어야 나오는 인쇄소득이라고 할수 있어요. 금융소득이라고 할수 있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이 4명이, 6명이 4명한테 알렸다고 가정하면 요율이 무려 620만 포인트, 즉 15%, 400만 PB 이상 되는 15% 요율을 받게 되고요. 각각 다 그룹핑을 해서 계산해서 빼주고 나면 저한테는 93만 원이 들어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인센티브가 조금 변경이 돼서 작년부터 30%를 더 줍니다. 그래서 1.3배를 곱하면 118만 5,600원. 요 정도 네트워크를 해도요, 이 정도 캐시백을 받아요. 우와! 제가 아까 초대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더 들어오면 너무 좋겠다 그랬죠. 요 정도 네트워크만 만들어도 이걸 받으실 수가 있어요. 제가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근데 점점 수익 구조가 좋아지고 있고 더 많아지고 있어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두 명한테 알렸다고 가정을 하면 전체 매출액은 1,580만 포인트가 돼서 요율이 21%가 넘어가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뭐 여러 가지 인센티브 추가적으로 다 계산을 해보면 지금 현재 370만 원이 넘어요. 너무 놀랍죠. 네. 제가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요, 150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만큼 물가가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자산 가치가 이 정도 되고요. 나 이하의 전체 매출액이 1,000만 포인트를 넘어가는, 때가 되면 명칭이 있어요. 실버 프로듀서라는 명칭이 있고요. 수입은 요 정도 되고, 그 1,000만 포인트를 3번을 더하면 골드 프로듀서라고 하고요. 3번을 더해서 1년에 6번을 하면 플래티늄. 아메에서는 정식 사업가로 인정을 해주는 핀이 바로 플래티늄부터예요. 그래서 상속이 되고요. 인쇄가 되고요. 수입이 정말 되는 그 시점이 되고 여행에 어떤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거기서 한발더 나아가 별표를 제가 쳤죠. 한국 아메이에서 정말 요새 젊은 층 30, 40대 주부들이 정말 처음에 매진하는 그 핀이 아메이에서는 파운더스 플래티늄이에요. 왜냐하면 월 3, 400 정도 벌죠. 그 다음에 연말에 연말 보너스도 받죠. 또 가족여행까지 보내줘요. 이것만 해도 너무 대단한데 더 있습니다. 사실 더 있는 거 말씀드려도 글쎄요. 예, 와닿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꿈이 크신 분들은 아마 한번 더 알아보세요. 제가 이렇게 알렸던 사람 중에 한 명이 플래티늄이 되는 게 아니라 세 명이 이렇게 알아들어서 플래티늄이 돼서 나랑 같이 성장이 돼서 같이 여행을 가는 사업자가 생겼다면 에머럴드라 그러고요. 연봉이 7천에서 1억 정도 되고 또 어떤 분이 6분을 이렇게 성장시켜서 같이 도왔어요. 아까 제가 1차 보너스 외에 2차 보너스가 있다고 했잖아요. 남을 성공시켰을 때 받는 보너스. 예, 그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선착순이 아니라고 했죠. 아래 계신 어떤 분이, 제가 모르는 어떤 분이 이렇게 또 성장을 하시면 저보다 캐시백을 엄청나게 많이 받는 다이아몬드가 되실 수가 있고요. 핀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더 꿈이 크신 분들은 더 나아가셔도 되고요. 한국에 이런 분이 몇분 계시냐고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르셔서 그렇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매년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을 갈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요 파운더스 PT를 매진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파운더스 PT가 되면은요. 네, 연봉 5천만 원 이상이 되고요. 직장의 상위 14%에 해당하는 보너스예요. 그런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 5천만 원? 우리 남편은 그것보다 훨씬 많이 벌고 나도 뭐 나가서 이렇게 뭐 알바하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어. 그런데 그 소득은 제가 초대 말씀드린 임시소득이고요.
능동소득이에요. 임시소득이에요. 정말. 그게 아니라 부자들은 어떤 소득을 갖고 원한다고요? 수동소득, 자산소득이에요. 아메에서 나오는 이 5천만 원 이상 되는 파운더스 플래티넘 소득은 인세 소득이고 연금 소득이고요. 수동 소득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거를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조금 더 아마 더 공부를 해보실 겁니다. 자, 아메이를 비즈니스로 한다는 의미는 매일 새는 생필품을 제대로 공부하고 그 공부한 정보를 나의 주변 좋은 친구들에게 여기서 중요한 거 제가 좋아하는 좋은 친구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예, 공유해 나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나의 소비자 네트워크를 성장시켜 나가는 걸 의미합니다. 절대로 내가 싫어하는 사람한테 안 알립니다. 함께 여행 가고 싶은 사람한테 알리겠죠. 자, 여러분이 소개를 받으신 분이 있다면, 네,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떻게 시작할까요? 간단해요. 아메이 앱을 핸드폰에 따세요. 그런 다음에 가입을 하시고요. 매일 정말 당연하게 썼던 생필품인데 중요한 거 공부를 하면 쓰시는 거예요. 공부하면서 브랜드 체인지를 해보시는 게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크리스마스 정말 멋지게 잘 보내시고요. 오늘 하루도 멋진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